메가헤르츠 71.7MHz 민짜미의 짱그리. 얼마 전 계약을 한 쩌미는 요즘 아주 열심입니다. 시작이란 단어는 언제나 새로운 의지를 활활 불태워주거든요. 새로운 학기의 시작, 쩌미도 열심히 목표를 세웠나 봅니다. 공부 열심히 하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이런 목표. 잠깐만요, 쩌미의 목표는 남들과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뭐라고 써져 있는 거죠? 점심시간마다 1등으로 가서 급식 먹기. 아이쿠, 정말 쩌미답습니다. 만점이는 어떻게 생각해? 만점 하! 오늘의 주제입니다. 새학기에 이루고 싶은 것은? 소개해드리며 모두 모두 꼭 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주문 넣어드리겠습니다. 윤서윤님, 전 수학시험 100점 할 수 있다. 이한별님, 사이다를 잘 날리고 싶다 할 수 있다. 절규 노노님, 절규를 하지 말고 사이좋게 살자 할 수 있다. 꼬마님, 교실에서 똥발밤내 추기 할 수 있다. 이재인님, 일찍 일어나기 할 수 있다. 이지우 만점이님, 소심하지 않게 발표를 잘하고 싶어요 할 수 있다. 정영우님, 여자친구 사귀기 할 수 있다. 따롱님, 책 100권 읽기 할 수 있다. 예점이님, 10kg 빼기 할 수 있다. 국장129님, 키 크기 할 수 있다. 돌고래님, 부회장 되기 할 수 있다. 짱구님, 민점이님과 통화하기 할 수 있다. 지금 할 수 있다. 이 소원은 제가 바로 이루어드릴 수 있는 소원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민점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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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점이의 점그레입니다. 네. 점그레 사연 보내주신 짱구님 맞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만점 토크에 저랑 통화하기가 소원이라고 적어주셔서 이렇게 전화 연결이 당첨되셨어요. 네. 담담하신데요? 몇 살 누구인가요? 14살. 14살 짱구님? 네. 아, 네. 저랑 통화하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너무 팬이에요. 정말요? 혹시 저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이나 점글에 나와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진짜 민정아님 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짱구님 새학기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 주말인데 또 점이와 빙글에 웃는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점글에 안녕. 만점 토크 보내주신 만점이들의 소원 모두 모두 이뤄져라! 짬! 다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코너! 이 사연 좀 말이야! 윤지점점님의 짬그래! 7살 때 일입니다. 그날은 가족과 바다에 갔었는데요. 전 바다에 도착하자마자 준비 운동을 하고 동생의 손을 잡고 바로 바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동생은 저 멀리 할머니와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잡고 있는 건 뭐지? 하고 조심스럽게 손톱을 보니 미역을 잡고 있었습니다. 양펀치님의 짱그레. 놀이터에서 친구와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오빠가 멀리서 저를 보며 웃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오빠한테 가서 오빠 왜 저보고 웃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오빠가 하는 말 잠깐만. 해멍이님의 짱그레. 제가 태권도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친구가 저한테 너 외동이지? 해서 응응 했더니 옆에 있던 그 친구 동생이 하는 말 난 이촌동인데. 지콩랑님의 짱그레. 제가 4학년 때 어떤 남자애가 전학을 왔는데 5학년이 되고 그 애랑 새학기에 짝이 됐어요. 그리고 반장 선거를 하는 날에 걔는 반장 후보, 전 부반장 후보로 나갔죠. 그 친구는 반장이 되었고 전 안타깝게 당선되지 못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선생님 저 반장 안 할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 너가 못 뽑혔으니까. 마음대로 해주세요님의 짱그레. 제 짱친이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는데 사실 저도 그 남자애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그 남자애한테 제 친구를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 난 너랑 잘 어울리는데. 화나고 어이없는 사연에 사이다를 날려주는 코너 어쩐그래? 지윤님, 5살에 아파트 어린이집 다닐 때 일이에요. 점심시간이라 손을 닦고 휴지를 뽑았는데 휴지를 비비면 얇게 두 장이 되잖아요. 그렇게 두 장으로 갈라진 휴지로 닦으려는 순간 선생님이 와서 하시는 말! 왜
무슨 일인가요? 아가한테 너무 하셨네요. 우리 만점이가 지금 벌써 3학년인데 상처 받아서 아직까지도 기억하잖아요. 어쩜 그래 타임! 두 장이 아니라 한 장인데요 선생님. 어쩜 그래? 보미님, 저랑 매일 게임을 같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만 하자고 해요. 제가 하고 싶다는 게임은 절대로 안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문제로 싸웠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 나보다 집도 좁은데? 아니 갑자기 집 얘기는 왜 나오는 거죠? 게임 얘기로 화가 났으면 게임 얘기만 하던가요. 그것도 이기적인 본인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어쩜 그래 타임! 뭐래? 마음은 1평도 안 되는 게. 어쩜 그래? 익명님, 저를 좋아한다는 남자친구랑 사귀게 되어서 꽁냥꽁냥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친이 연락도 잘 안 하고 전혀 친해지 라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는데 얼마 전 저에게 하는 말! 요즘 전 여친이 자꾸 생각나. 우리 헤어지자. 와, 자기가 좋다고 사귀자고 해놓고 전 여친 생각이 자주 난다고요? 이게 말입니까? 광고입니까? 어쩜 그래? 타임! 아! 냄새! 너 입으로 방구 꼈지? 어쩜 그래? 이번엔 전화 연결을 통해 사연자가 직접 사이다를 날립니다. 서연이님, 전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1학년 때 단짝과 태권도 학원을 다니다가 한 친구를 사귀었는데 어느 날부터 제 단짝이랑만 다니더니 절 소외시켰어요. 1년 후 단짝이 전학을 가고 그 친구도 놀 친구가 없었는지 갑자기 저한테 붙어서 애교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친했잖아. 어쩜 그래 타임! 내 단짝 친구랑 놀지가 않고 다른 게 있을 것 같으면 어쩜 그래? 쩜 그래. 71.7MHz 민점이의 쩜 그래. 이번 시간은 쩜이네 가족과 친구들이 만점이들의 사연을 재연해주는 코너입니다. 마녀님이 보내주신 어쩜 그래? 사연입니다. 저와 동생은 엄마와 단둘이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싫어! 나는 엄마랑 둘이 놀 거야! 나도 엄마랑 둘이 놀고 싶거든! 그럼 이렇게 해. 하루는 마녀랑 엄마랑 둘이서만 놀고 하루는 만두리랑 엄마랑 둘이서만 놀고. 어때? 좋아! 그렇게 제가 엄마랑 단둘이 노는 날이 왔죠. 알겠습니다. 네. 마녀야, 어떡하지? 엄마가 급하게 회사에 일 처리할 게 있어서 회사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엄마, 같이 회사에 가요. 고마워. 얼른 끝내고 엄마랑 데이트하자. 그래서 엄마랑 회사에 갔어요. 엄마 일하시고 전 엄마 옆에서 그림도 그리고 민점이 영상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 아무에게도 방해 안 받고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누나 빨리 와! 언제 오는 거야? 알겠어. 빨리. 아, 알겠다고. 그때 엄마가 마침 일을 끝내셨어요. 다 했다 마녀야. 배고프지? 얼른 밥 먹으러 가자. 네! 회사를 나와 드디어 엄마와 밥 먹으러 가던 중 우리 맛있는 거 먹어요. 그래, 마녀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럼 나는 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누나! 왜 이렇게 안 와? 빨리 오라고! 전 순간 화가 났어요. 빨리 왜 자꾸 전화하는 건지. 알겠다. 이미 약속을 정한 건데 말이에요. 나 엄마랑 밥도 안 먹었단 말이야. 끊어. 밥을 다 먹고 나와서 몽구리를 네. 구경하는데 이젠 엄마가 동생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두라, 엄마 지금 누나랑 점점박스에 왔는데 슬라임 사줄까? 뭐 사줄까? 그렇게 집에 가. 만두라, 엄마 왔다. 엄마! 만두리, 잘 있었어? 밥이시다! 엄마와의 데이트를 기대했었는데 동생의 방해를 받은 것 같아 무척 속상했답니다. 점점점! 엄마, 저 준비 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엄마, 회사 들어가 보셔야 하는 거죠? 응?
아니, 일은 마녀랑 데이트 끝나고 나서 해도 돼. 오늘은 아무한테도 방해 안 받고 마녀랑 데이트만 할 거야. 우와, 정말요? 그럼. 엄마, 저 오늘 엄청 재밌었어요. 엄마도. 엄마, 감사해요. 내일은 동생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아, 그래, 그래. 고마워, 마녀야. 좀 그래. 서운하셨을 마녀님을 위해 시간을 거꾸로 점프해서 다시 새롭게 이야기를 써봤는데요. 비록 연기지만 기분이 좀 나아지셨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짜미와 핑글의 웃는 하루 되세요. 짠!